거의 죽음을 체험해야 에고가 한번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순하게만 가면 에고의 모든 좌절이 와야 에고는 한번 총력을 다 해보고 또 거듭나고 포기할 건 또 포기하고 기존 법계가 한번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남은 다 보일 거예요. 나는 안 보여도 남을 보면 왜 쟤가 공부 안 되는지는 다 보인다고. 쟤는 저거 안 고치면 안 돼. 다 있어.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겠지. 남이 보면 잘 보여. 저 법계의 문제점. 왜냐면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알고. 저 법계 돌아가는 공식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본인은 그게 워낙 익숙하고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 거는 이미 자기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굴러와서 이렇게 박힌 돌인데, 이미 내가 돼버렸어. 이거 굴러온 돌이란 걸 모르고, 본래부터 내 일분 줄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그 공식대로, 그 관념대로 살아가니까, 그 프레임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거기에 세상에, 대처하니까 남들이 보면은 문제를 바로 느끼고 바로 피해가 오니까 쟤 저런 생각 저런 프레임이 심각하다. 쟤는 저걸 고쳐야만 크게 될 거다. 사람 될 거다. 이게 다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 익명으로 한번 롤링 테이프 한번씩 하면 다 털릴 걸. 뭐가 문제인지 쫙 나올 걸. 익명으로 필체 못 알아보게 해서 한번 싹 돌리면 솔직하게 이것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번 받아보면 알걸? 그럼 처음에 인정하기 싫겠지만 아니, 누구도 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겨울철 입는 내복처럼 내 몸과 일부가 돼 있는데 이걸 갑자기 벗어라 그러면 안 벗지만 근데 날이 풀리면 벗잖아 결국. 근데 벗고 보면 정말 내가 아닌데 왜 내 몸 같았을까 하는 거죠. 그 고정관념과 내가 가진 선입견 프레임은 이게 나야 진짜.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벗기 전까지는 지독히도 그 나의 일부를 떼어내는 아픔을 겪게 되고 내 우주가 무너지는 막 그런 절망도 하게 되고 그 하늘이 그러면 그런 한 개개인들을 어떻게 성숙시키겠어? 랩업 시키겠어? 그런 쓴 어떤 역경이 없이 역경이 별게 아니라 내 프레임으로 살아오다가 안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내 고정관념과 내가 아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뭐 왜 이 문제는 계속 나한테 찾아오지?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늘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왜 고민하십니까? 소시오패스들의 이거는 철칙이야. 왜 고민하십니까? 남 탓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대한 남 탓할 수 있는 건 남 탓하고 살아왔는데 안 되는 게 생겨. 진짜 나 내 문제인가 하는 이렇게 하늘이 몰고 가야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 남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하늘이 부득이 내 안에서 문제를 찾게 만들고 결국 내가 변해야 되나 혹시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안에서 나의 프레임 나의 고정관념 이제 다 한 번씩 돌아보게 하고 그중에 일부라도 털고 내 법계를 새로 정비하게 만드는 기회를 주는데 그게 역경입니다. 그걸 극복했을 때 내 법계, 내 마음의 세계를 법계라는 건 마음의 세계, 내 마음의 세계를 새롭게 세팅했을 때 조금이라도 구조조정하고 리모델링했을 때 랩업이 근데 이게 구조조정 자체가 다 랩업은 아닌 게 비타가 있고 흑화가 있고 흑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명한 결이 있어요. 비타가 된다는 거는 갈수록 내 법계를 넘어서 내 법계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남의 법계, 남의 마음의 세계까지도 역지사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비타와 잘 가고 있는 거고 남의 입장도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오로지 내 마음의 세계, 내 법계에 매몰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면 주관적 세계가 너무 강해지고 있다면 흑화되고 있는 거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피가 마를 거야. 그 사람 주변에. 근데 자기는 그 주변의 아픔을 못 봐. 내 우주의 문제만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흑화와 비타의 두 결이 있으니까. 랩업이라는 거 비타 쪽. 자꾸 더 밝아지는 쪽이야.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는 쪽이 밝아지는 쪽이니까 그쪽으로 마음의 세계가 자꾸 구조조정이 된다. 그 사람은 계속 랩업하고 그 랩업의 기회를 하늘이 어떻게 주느냐? 역경으로 준다. 그러니까 역경을 또 이겨내면 뜻밖의 선물이 오니까 순경이 오는데 순경은 또 순경이 취하면 안 돼. 잘 가고 있다는 신호지 순경.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하늘이 계속 선물을 주는 거 보니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거기서 실수 또 해가지고 다시 흑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경 딱 맞으면 사람이 우주가 나만 이뻐하네, 나를 이뻐하네 해서 나만 이뻐하네 하다가 내가 그러면 특별한 존재구나 하면 흑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세계만 중시하지 남의 세계들은 중시하지 않는 존재로 변. 소시오패스처럼 나르시스트처럼. 재밌어.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순경이 와도 교만하면 안 되고 거만하면 안 되고 역경이 왔을 때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랩업하라는 기회다. 생각, 감정, 오감의 습관을 한번 다시 프레임을 한번 바꾸라는 다시 새롭게 리셋해서 바꾸라는 하늘의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살적인 마인드. 진짜로 그 올바른 도를 닦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